미세먼지 수치가 좋은데도 시야가 뿌옇고 공기가 나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표 수치와 생활 속 체감 농도가 달라 아예 미세먼지를 셀프 측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고생들이 학교 앞 전봇대에 붙어있는 작은 병을 수거해 채집함에 넣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24시간 노출시킨 간이 캡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표 수치와 생활 속 체감 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결과를 아무래도 신뢰를 많이 하지는 못하겠고 해서 직접 저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미세먼지를 측정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주도한 이번 셀프 측정에는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양 지역 10개 지점에 40개 간이 캡슐을 사람 키 높이인 1.5에서 2m에 설치했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기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있어 생활 공간을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학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산단 인근의 뭐 도로변 이런 미세먼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는 일상 생활 속 저감 대책과 함께 이달 중순 발표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